요한 힐카니스와 아리스토블루스 1세 그리고 알렉산더스 아나이우스. 모데인의 제사장 마타디아로부터 시작된 유대의 마카비 혁명은 그의 아들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으로 이어지면서 BC 142년 마침내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자 동시에 유대의 통치자인 시몬이 BC 135년 쿠데타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의 대제사장 겸 통치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마타디아에서부터 시몬의 통치까지를 마카비 혁명 시기라고 하고 요한 힐카누스 때부터는 하스몬 왕조라 부릅니다. 이후 신약시대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토록 강력한 종교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스몬 왕조의 통치자가 대제사장을 겸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마타디아의 손자답게 용맹스러웠고 정복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믿는 근본주의적 신앙에 고취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유대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사마리아성을 1년간이나 포위한 끝에 마침내 정복하고 세겜시 오늘날의 나블루스를 공략한 후 그리심산 위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그리스식 도시인 스키토폴리스를 약탈해 불태우고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요한 힐카니스는 그의 통치 초기에 시리아에게 양도했던 해안 도시들을 재정복하고 계속해서 요단 동편으로 진격하여 옛 에돔 왕국인 이둠의 지역을 정벌했습니다. 그는 이두메인들에게 학살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을 할 것인가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때 개종한 사람이 바로 이후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입니다. 그는 유대교로 개종하고 요한 힐카누스의 신하가 되어 후에 유대에서 권력을 차지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요한 힐카니스는 요새로 알려진 페트라까지 정복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는 죽기 전에 바리새파를 배척하고 스스로 사두개인이라 자처했으며 자기가 발행한 주화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은 최초의 유대 군주로서 31년에 걸쳐 정복과 화려한 통치를 하다가 BC 104년에 죽었습니다. 요한 힐카니스는 자기 아내가 자기의 뒤를 이어 여왕이 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요한 힐카니스가 죽자 그의 장남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어 굶겨 죽이고 세 동생들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넷째 동생도 자신의 부하들이 의심쩍어하자 암살해버렸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통치체계를 왕종으로 바꾸기 위해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이는 유대민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귀환해 온 지 꼭 481년 3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스몬 왕가에서 공식적으로 왕의 칭호를 사용한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막내 동생을 살해한 것에 대해 몹시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병이 생기게 되었고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창자가 썩어 들어가 피를 토할 정도까지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아리스토블루스 1세는 1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는 헬레니즘 애호가라는 의미의 필헬레네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헬라를 동경했습니다. 또한 그는 1년이라는 짧은 재위 기간이었지만 갈릴리 정복군을 조직해서 갈릴리 지방의 비유대인들을 유대율법에 복종하게 만들었고 이두레아를 공격하여 그 땅 대부분을 유대에 복속시켰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는 감옥에서
아리스토블루스의 세 동생들을 풀어주고 그 동생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했습니다. 왕이 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도 유대를 통치하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직을 겸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처녀와 결혼해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한 백성은 형의 미망인과 결혼한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축제의 화관에서 올리브나무 가지를 뽑아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에게 퍼붓듯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8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죽어가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8,000명의 사람들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를 피해 도망했습니다. 사회사본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의의 교사라고 알려진 경건한 지도자들을 핍박했던 바로 그 사악한 제사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임종 시에 그의 잘못을 회개했다고 합니다. 반면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영토를 다윗 시대만큼 확장하는 등 군사면에서는 매우 탁월했습니다. 바리새파와 민중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는 그의 아내 살로메 알렉산드라에게 사두개파 고문들을 해고시키고 바리새인들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31년간 왕의 자리에 있다가 BC 76년에 죽습니다. 살롬의 알렉산드라와 힐카누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죽자 그의 아내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다가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남동생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 유언에 따라 바리새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이후 바리새인들의 권한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살롬의 알렉산드라는 섭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권은 바리새인들에게 상당 부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자신은 대제사장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정치는 자신이 맡고 대제사장은 장남인 힐카누스 2세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직에 오른 장남 힐카누스 2세는 야심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대신 막내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매우 야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기 위해 어머니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73세의 나이에 9년간의 재위를 마치고 죽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그의 형 힐카누스 2세를 제사장의 자리에서 내쫓아 평민이 되게 하고 자신의 야망대로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로마의 전쟁 영웅 폼페이우스가 시리아를 포함한 동방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아르메니아에서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의 장수 중 한 명인 스카우루스를 시리아로 내려보내 그곳을 먼저 점령하게 했습니다. 시리아의 당시 내전 때문에 합법적인 왕이 없었으므로 그곳을 로마의 영토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폼페이우스의 명령에 따라 스카우루스가 시리아를 점령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시리아는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권력 싸움으로 혼란에 빠진 유대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카우루스도 곧바로 시리아에서 유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동시에 모두 스카우루스에게 사실을 보내 스카우루스를 돕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스카우루스는 두 형제 가운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선택했습니다. 스카우루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400달란트를 받고 유대를 공격하고 있던 시리아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형 힐카누스 2세 모두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루스는 당시 시리아의 권력자 아레타스에게 엄포를 놓아 시리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로마에 대한 대항으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루스는 폼피우스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시리아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폼페이우스가 아르메니아로부터 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당시 왕도 없이 무정부 상태에 있던 시리아를 평정하고 시리아 동부의 불황자들을 제거하여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로마의 속주로 합병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내려온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리아 전역에서와 애굽과 유대가 폼페이우스에게 사실을 보냈습니다. 물론 예물을 들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온 사신은 폼페이우스에게 금화 4,000개의 값이 나가는 왕관을 예물로 바쳤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500달란트나 나가는 금 포도나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각각 사신을 폼페이우스에게 보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니코데무스를 보냈고 힐카누스 2세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를 보내 폼페이우스에게 서로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 폼페이우스는 다른 지역에서 전쟁 중이어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두 형제가 보낸 사신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금방 정복을 마친 후 다음해 봄에야 다시 시리아로 돌아와서 그 고소장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BC 64년 폼페이우스가 유대로 들어오자 두 형제는 다시 폼페이우스 앞에서 서로 자기가 유대의 통치자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폼페이우스에게 대표를 파견하여 두 형제 대신 오히려 로마가 유대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측근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약속의 번복은 결국 폼페이우스로 하여금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값진 기물들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성전 제사는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이익을 위하여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두 아들과 두 딸을 로마로 압송해갔고 힐카누스 2세를 다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바리새파는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고 있었고 사두개파는 좀 더 유능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므로 이 결정은 폼페이우스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를 누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로마로 귀환하면서 유대에서 1,000달란트도 더 되는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두 형제의 6년에 걸친 내전의 실질적인 승자는 누구보다도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였습니다. 힐카누스 2세 치하의 2인자였던 안티파트는 이두메인이었으나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내전에서 오히려 로마에 줄을 서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안티파트의 로마에 대한 복종은 유대에서 그와 그의 가문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티파트가 폼페이우스에게 복종한 덕분에 폼페이우스는 안티파트와 안티파트의 두 아들 파사엘루스와 헤롯을 유대 땅 전체의 총독에 임명했습니다. 안티파트와 그의 아들 대헤롯. 폼페이우스의 명령으로 로마로 끌려갔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장남 안티고누스는 로마에서 탈출하여 유대로 쳐들어가 알렉산드리움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군은 끝내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다시 사로잡아 로마로 압송해 가서 결국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장남인 안티고누스는 간신히 도망에 성공했습니다. 얼마 후 로마에서는 1차 삼두 정치의 한 거두인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이기는 했지만 삼두 가운데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명성이 부족했던 자였습니다. 크라수스는 BC 73년부터 3년간 일어났던 노예와 검투사들의 반란인 스파르타쿠스 난을 진압했던 것 외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폼페이우스에 비해 군사적 명성을 가질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로마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일이었고 이 원정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토록 아끼던 자신의 부장 크라수스의 아들까지 참여했던 일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파르티아로 침공해 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러 예루살렘 성전에서 2천 달란트와 8천 달란트에 달하는 금을 약탈해 갔습니다. 로마 최고의 부자였던 크라수스는 전쟁에 나서면서도 먼저 경제적 이득에 너무나도 밝았던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은 돈과 금이 있었던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심지어 아시아인들과 유럽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많은 헌금을 바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크라수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실패하고 맙니다. 크라수스는 모든 군사를 다 잃고 그와 그의 아들도 함께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크라수스의 죽음은 로마의 삼두정치라는 균형을 깨뜨리므로 이후 로마 정국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크라수스가 죽고 난 후 로마에서는 8년간 갈리아를 정복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에 머물고 있던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로마 원로원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공화정을 접고 제정으로 갈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로마 원로원은 공화정을 유지하기 위해 폼페이우스에게 칼을 바치며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제거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 내전을 앞두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2년간의 내전은 로마와 주변국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때 유대의 통치자이자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던 힐카누스 2세가 그의 신하 안티파터를 통해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많은 돈을 보내 전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로마의 내전에 폼페이우스보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편에 선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계속 퇴각하여 애굽으로까지 피신한 폼페이우스를 애굽의 포톨레미 왕가에서 죽여 머리를 자른 뒤 머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바치기 위해 소금물에 절여두고 머리도 없는 시체를 벌거벗겨 해안가에 방치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므로 마침내 2년 만에 로마의 내전이 끝이 납니다. 이는 로마의 공화정이 막을 내리고 제정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명실상부 로마의 통치자가 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애굽에서 로마로 돌아가기 전 시리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를 타고 시리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자 안티파터가 시리아로 올라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만났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와의 싸움에서 자신을 도운 유대에 감사를 표하며 유대의 세금을 면제해주고 힐카누스 2세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제사장직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티파터를 극진하게 대해주며 그에게 그가 원하는 유대의 행정장관 자리를 주고 또한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를 향해 시리아를 떠날 때 안티파터는 시리아 국경까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배웅하고 유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안티파터는 힐카누스 2세가 태만하고 느린 성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서 유대 행정장관 자리를 받은 안티파터는 자기의 장남 파사일루스를 예루살렘과 인근 지역 총독으로 임명하고 겨우 25세였던 자기의 차남 헤롯에게는 갈릴리를 맡겼습니다. 안티파터의 장남 파사일루스는 예루살렘을 다스릴 때 부당하게 일을 처리하거나 권력을 휘두르는 일이 없이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잘 했으며 갈릴리 위쪽 시리아 지역을 휩쓸고 다니던 큰 도적들을 소탕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여 시리아인의 사랑까지 독차지했습니다. 안티파터는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가 주는 돈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계속 보내면서 마치 자기가 보내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리하여 안티파터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신임을 계속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로마의 원로원 회의장에서 암살당함으로
안티파터와 유대는 로마의 든든한 후원자를 잃게 됩니다. 한편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암살에 가담했다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반격을 당해 결국 시리아로 망명한 카시우스는 자기가 시리아의 총독이라고 주장하면서 군대를 모으기 위해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안티파터는 카시우스를 위해 조공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얼마 후 카시우스는 유대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헤롯을 시리아 전역의 총독으로 임명하고 700달란트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카시우스가 유대 땅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안티파터가 말리쿠스라는 열광적인 유대인에 의해 그만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 사이 로마에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자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와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가 처음에는 친하게 그러나 후에는 내전을 치르면서 권력 다툼에 들어갑니다. 권력 다툼 초기에는 두 사람 가운데 안토니우스가 먼저 힘을 가집니다. 이때 안티파터의 두 아들 파사엘루스와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안토니우스가 파사엘루스와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안토니우스가 과거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관으로 있던 시절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와 우정을 맺은 적이 있었기에 안티파터의 아들들을 무척 아꼈을 뿐더러 특히 헤롯의 정치력을 매우 높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안토니우스가 애굽으로 내려가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을 때에 유대의 유력인사 100명이 안토니우스를 찾아가 헤롯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에 대한 안토니우스의 신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유대의 유력인사 100명의 고소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파르티아가 유대로 쳐들어왔습니다. 파르티아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 안티고누스를 이 전쟁에 이용했습니다. 안티고누스도 파르티아를 이용하면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에 서로 힘을 합쳤습니다. 파르티아와 안티고누스는 대제사장 힐카누스 2세와 안티파터의 장남 파사엘루스는 생포에 잡았으나 차남 헤롯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티고누스는 일단 힐카누스 2세의 귀부터 잘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신차가 운전해야 했기 때문에 힐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왕이 되지도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잡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형인 파사엘루스가 있는 힘을 다해 헤롯에게 도망가라는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안전하게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스스로 돌에 머리를 박아 자결했습니다. 헤롯은 온갖 고생을 하며 이듬해 펠루시움, 알렉산드리아, 밤빌리아, 로도스, 브룬두시움을 거쳐 로마로 도망쳐 안토니우스를 만났습니다.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자기를 유대왕으로 임명해 주면 막대한 돈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자기가 임명한 헤롯을 죽이려 한 안티고누스를 참을 수 없었고 헤롯의 정치력을 높이 사고 있었기에 그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원로원 의원들에게 소개하고 이번 기회에 파르티아까지 손봐주기 위해 헤롯을 돕자고 설득했습니다. 놀라운 정치력으로 헤롯은 안토니우스와 로마 원로원의 도움을 받아 3만 명의 보병과 6천 개의 전차로 구성된 로마군을 앞세우고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탈환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권을 세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티고누스를 사로잡았습니다. 헤롯은 로마의 법에 따라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압송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티고누스를 로마로 보낸다면 혹시 로마가 안티고누스를 살려둘까 걱정한 헤롯은 안토니우스에게 거액의 돈을 보내 안티고누스를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안토니우스에 의해 참수당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직과 왕의 통치권을 함께 가졌던 하스몬 왕조는 126년 만에 완전히 끝이 나고 유대의 권력은 이둠의 사람 헤롯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